네, 안녕하십니까.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고3분들이 한창 면접 준비하시고 자소서를 쓰실 시즌이 됐는데요. 이것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버스 광고판이나 수능특강 뒤쪽을 보면 대학교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취업률 1위 대학, 전국 취업률 1위, 취업률 우수 대학.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 겁나 많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취업률 1위 대학이 많은 걸까요? 분명 1위는 혼자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별 취업률 조사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그룹을 달리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대의 경우 졸업생 3,000명 이상은 가그룹, 2,000명에서 3,000명은 나그룹, 1,000명에서 2,000명은 다그룹, 1,000명 미만은 라그룹으로 분류했죠. 이게 취업률 1위의 난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국 1위가 아니라 그룹 내에서 취업률 1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분류 기준을 더 추가하면 국립대, 사립대, 도립대, 시립대, 학과, 해외취업, 유지취업률까지 다 넣게 되면 1위 자리는 대학교 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는 스스로 특정 분야 1위라 칭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또 대학교가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연간 대학 졸업생 수는 평균 50만 명 정도 됩니다. 교육부가 이걸 다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학이 취업률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7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 미술 관련 학과는 2016년 2월에 총 38명이 졸업했는데 나머지 25명의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술 관련 학과가 개인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취업률 순위에 넣어서 홍보를 해댔죠.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취업자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의 어떤 한 사립대는 교내 조교 140명을 모두 졸업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원 114명인데 26명을 더 채용했죠. 왜냐고요? 취업률을 올리려고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생활체육학 전공 졸업생 취업률이 3년 연속 100%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54.7%였죠. 부산의 한 대학도 홈페이지에 공대 취업률이 7년 연속 100%라고 공시했지만 실제 취업률은 56.7%였습니다. 아니, 알바생도 취업률 순위에 넣는 마당에 취업률 순위를 믿으시겠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률 1위 대학, 취업률 우수 대학 같은 타이틀은 지 입맛대로 만든 거라는 거죠. 개소리. 대학은 분명히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입니다. 취업학원이 아니에요. 요즘에 대학이 취업학원을 변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까지는 아니지만 대학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